미녀봉 한 바퀴 돌러 왔습니다. 숙성 다 거쳤어? 미녀봉을 거쳤어? 미녀봉이 3.3km 그 위에 말목지에서 숙성산 2km니까 잠깐 다녀오고 미녀봉 19금 봉을 바위들이 많았어. 오늘은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알겠죠? 어두산 뒷모습이 저 봉우리가 어두산인가요? 예, 저 봉우리 뒤에 거 저거 뒤에 건데 지금 그 안테나하고는 안 보이네. 말목재 숙성산 2km입니다 미녀봉 2.6km 어두산 6km 여러분 날씨치고는 오늘 좀 시원하게 좋네요. 자, 시리봉 836봉이네요 시리봉인데 조용합니다. 여기는 실적이 많네. 시리봉 도착했습니다. 숙성산이 500m 남았습니다. 딸기밭입니다. 딸기밭 숙성산 북두 칠성이 그려져 있네요. 907m. 와, 날씨 끝내줍니다. 완전 한여름 날씨 되겠네요. 오, 참에 맛있겠네요. 누가 샀어요? 누가 샀어요? 이게 뭐예요? 왜요? 왜? 아, 왜? 왜라야. 왜?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네. 왜? 또 우리 태연님이 사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요? 샴푸예요. 구론산. 그런 거 함부로 먹지 말라니까. 왜? 피곤해 먹지? 숙성산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말목재로 말목재로 다시 왔습니다. 이제 다시 미녀봉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가 바람이 좀 부네요. 조금 몸 좀 식혀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녀봉으로 가는데 미녀의 머리를 지금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갑니다. 저 위가 미녀봉 머리봉입니다. 이게 누워있는 형상이니까 미녀의 머리겠죠. 머리를 지금 밟고 타고 올라갑니다. 지금 저쪽에 임신했는 배, 볼록한 배도 있고 유방봉도 보이고 미녀가 지금 누워있는데 우리가 감히 지상에 있는 인간이 천상에 있는 선녀의 상상계 딸이었죠. 딸이 누워있는데 임신해서 누워있는데 지금 올라갑니다. 꼭 전설의 고향 같지만 옛날 전설이니까 재미가 있네요. 저쪽으로 보면은 오도산 오도산이 또 보입니다. 안테나가 저기 오도산 오도산까지 쭉 연결해서 갈 거니까 자 한번 가봅시다. 머리가 가파르네요. 자, 여기가 머리봉 도착했습니다. 미녀봉은 1.6km 오도산 5km 머리봉은 저기 눈썹바위가 저기 여기. 유방샘이 600m 숙성산 우리 금방 갔다는데 2.5km 미녀봉은 1.5km입니다
저기 이빠이입니다. 코바이가 되고 이빠이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마 저쪽이가 코바이 이빠이 같은데. 아, 왼쪽에는 이빠이, 여기는 유방봉. 오른쪽에는 유방봉입니다. 지금 목덜미를 올라갑니다. 목젖을 올라갑니다. 목젖이겠죠. 지금 길이 아주 조금 안 좋네요. 야, 여기는 목이 아주 긴 목인가 봐. 목이 좀 널씬한 목이네. 와, 여기 목 위에 올라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여기. 그 왜 올라가요? 내려오지도 못하는데. 유방암이가 유방암. 유방암이라. 유방암이겠지. 저기서 점심 먹으면 되겠다. 야, 점심은 저기에서 예약해놨습니다. 길이 약간 난해한데. 자, 여기는 유방봉입니다. 아야, 유방봉까지 왔네요. 자, 우리가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저기 딱 내려가면 끄진데 거기에 바람 통하겠죠, 당연히. 조망은 안 좋지. 네? 조망은 여기서 실컷 보고 갈까? 저기 덕유산. 덕유산 보이죠? 네. 남덕유산. 덕유산, 금원산, 기백산, 저 뒤에 있는 금원 기백, 더 뒤에 있는 게 덕유산. 금기봉, 저 뒤에 수도산. 아니, 저기야 되니까 저기 요 길 고속도로 저 바로 제일 뒤에 있는 제일 뒤에는 아직 볼록 튀어나오는 산. 금기봉. 금기봉. 여기. 저 금기봉 옆에는 흰대미산. 흰대미산. 어. 흰대미산. 그냥 한자로 하면 백석산. 아, 백석산. 어. 백석산. 쉽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 흰대미산이라고 써놨어. 거기 사람들 저기도 갔다 왔는데. 하여튼 스톤산이네, 그만. 백석. 대충 태현님 알겠죠? 요쪽에도 우리 얼마 전에 갔다 왔다면서 저 보이잖아. 비계산하고 돌탑봉하고 저 뒤에 의상봉. 알겠어요? 예. 저기는 미녀가 임신했는 배. 엄마나. 부대장님, 내 내려가면 태연이 또 팔리는 거죠. 녹사진 한 개 부탁해. 알았어. 김기 놀다 오지. 자, 부대장님. 다른 데도 많이 꺼내놨는데 막 꺼내야지 이거. 자, 오늘의 메뉴는 소고기, 불고기, 삼밥에 순대를 곁들인 오이, 야채, 복숭아,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초코토마토, 초코토마토, 계란말이, 계란말이는 고추다대기, 고추다대기, 삼장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요. 자, 자, 저는 오늘 숟가락만 가져왔습니다. 열심히 먹겠습니다. 오늘 또 한 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멘. 아멘. 고기를 얹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오리고기예요? 송이표 제육. 제육이면은 자 넣고. 고추 다대기를 넣고. 고추 다대기 이거 맛있게 생겼네. 네. 고추. 자, 입에다 들어옵니다. 맛있겠네요. 오, 그래요. 역사. 역사 열애불 아저씨. 오.
맛이 없어요. 고기를 왜 흔든지. 맛있어요. 먹을만 해요. 자, 나도 먹겠습니다. 우리 뭔도 먹은 거지? 자, 아니 고추장님 우리는 이제 컵에 자. 자 컵에 있다. 어 내었어. 와 겨울이다. 자 아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건배. 유다방 스타벅스. 와 스타벅스 아니면 그거. 자 유방봉 넘어왔고 지금 왼쪽으로 오도산 미녀봉. 눈썹바위 숙성산 이정표가 있네요. 요리 가면은 밑으로 내려간 유방샘 가는 길인데 계곡이 한참 가야 되네요. 그냥 오도산으로 미녀봉으로 가겠습니다. 미녀봉 가는 헬기장입니다. 하늘이 너무 이쁘네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제산 도착했습니다. 문제산이 미녀봉 그 창군 해발 933m 문제산 오도제하고 문제산 가조 칠경 문제산입니다. 서비스. 자, 오도산이 2.8km 빡시게 남았고, 다음에 우리가 오도제까지는 그래도 가야 됩니다. 자, 오도산 휴양림 관리실 미녀봉 상거리입니다. 오도산가 1.5km인데 야가 키로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난이도가. 자, 소나무 멋집니다. 이야. 저 보이잖아. 잘 가. 속 쉼터. 벤치도 있고. 여기 아침 우리 입장료 얼마씩 두 당 천 원씩 줬죠? 예. 그거 주차비하고? 주차비는 따로지만은 우리 천 원어치를 즐겨야 되는데 뭘 하고 즐기면 갈까요? 벤치 하나씩 앉아볼까요? 천 원씩. 아니다. 아 재밌다. 하나 찍어주세요. 야 바지 여기 잡을래가 묻었는데 안 뜬다. 올래가 묻었어? 이야. 좀 밀어야 되는데 그만. 아니 안 밀셔도 돼. 그만. 고대장이 난리 나요. 내 키를 넘어라. 으이차. 많은 힘이 없나? 송이는 뭐? 조금만 더. 송이도 붙어. 조금만 더. 으이차. 으이차. 아, 좋아. 한 마 더. 으이차. 으이차. 한 번 더. 이마.
좋다. 운동 되겠는데. 아, 전화도. 오도산 자연 휴양림 잘 꾸며놨습니다. 치우위의 숲, 솔숲 쉼터, 테마별로 딱 해놔서 참으네요. 금계곡이 이쁘게 피었습니다. 이래 먹겠다. 영양가 있는 우리다. 뭐 이까지 연락합니까 또? 이거 보니까 잘 들게 들어보니까.